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경북 안동 임청각의 구체적인 복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임청각은 100년 전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낙동강을 바라보는 한옥 대저택 보물 제182호 임청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9명이 태어났습니다. 일제는 1941년 중앙선 철도를 임청각 마당으로 내면서 원래의 모습을 훼손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전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굳이 그 직선을 두고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철도선을 놓았다. 안동시는 지난해 9월 임청각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선시대 그려진 임청각의 모습과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을 토대로 원래 모습을 찾기로 했습니다. 석주 선생은 1911년 임청각을 처분해 중국에서 독립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추진위는 석주 선생이 처분하기 전인 1910년의 모습으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안동시는 임청각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집 앞 도로의 지하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임청각 복원이었지만 전국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 마을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당초 용역 기간도 오는 5월에서 10월로 늘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그 복원했다는 그 결과가 이제 가시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전에 안마당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0년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입니다. 안동시는 관련 유물을 조사해 기념관 성격의 별도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